우리의 삶은 세상과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의 에너지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 만물이 시작되고 순수 에너지가 존재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존재 방식을 깨닫는다면 인간의 의식 또는 상상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변형시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로운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바인 매트릭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데요. 과학은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백 년 전 한 수도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게 숨겨왔던 고대의 지혜가 담긴 문서가 있었는데요. 이 비밀 문서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기에 그토록 가치 있고 소중하게 간직되어 왔을까요? 이 오래된 문서의 내용을 읽고 깨달은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갖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몇백 년 전부터 위대한 마스터들은 디바인 매트릭스의 언어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현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에너지 필드는 단 하나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필드를 사용하기 위한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고대 문서에 그리스어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중요한 두 개의 성취 비법이 담겨 있었어요. 티벳의 사원에서 깨달음을 준 말씀이었는데요. 첫째는 감정이 기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마치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듯한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 였습니다. 이집트 수도원의 고대 문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정과 생각,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라 라고요. 이 문장의 의미는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만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합칠 때 바로 그때가 세상을 향해 뜻을 펼치게 될 때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의 심장 속에서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합칠 때 우리는 몸에서 그 감정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고 또 구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는 바를 확언하고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단지 목소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제발 제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확언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에너지의 필드를 향해 말해야 하며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필드는 우리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닌 심장의 에너지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장으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심장은 전기파동과 자기파동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전기와 자기파동이 필드가 인식하는 언어인 거고요. 심장을 통해 마치 이루어진 결과로서의 감정을 창조할 때 전기와 자기의 파동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적절한 때에 여러분이 원하던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문장은 몇 가지의 의미가 빠진 문장입니다. 원래 고대의 문서에서는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목소리로만 구했다면 우리는 구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의미를 강력한 문장으로 보고 나면 숨은 동기 없이 구하라,
그리고 너의 응답에 감싸여라. 기쁨으로 가득 찬 너의 바람에 쌓여져라 입니다. 이 말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문장엔 단지 말로만 기도를 하라고 전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느낌으로 가득 채우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감정을 느낄 때 이미 이루어진 듯한 결과의 느낌으로 가득 찬다면 그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완벽한 관계 맺기를 바란다면 또는 몸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에 쌓여져 있다는 의미를 알아차리세요. 쌓여지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비로소 하나가 될 때라는 것을요. 숨은 동기 없이 판단치 말고 구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심 없이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자들이 우리들에게 정확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구하라.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나쁘다 등을 심장으로부터 마음으로 구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쌓여진다 라는 말은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느끼며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반 철학자인 네빌 고다드는 인식의 힘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이런 말을 했었죠. 여러분은 반드시 미래의 꿈을 이미 다 이루어진 느낌으로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요. 꿈의 실현은 이미 다 이루어진 그 결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힘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도 바라는 바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으로부터 느끼는 온 감정을 다한 상상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주적인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며 그것이 우리 주변의 세계를 창조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인간의 의식이 물질 세계를 만들고 인간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심장은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 발전기입니다. 인간의 심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에너지장을 생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의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현실의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현대과학은 자기장 내의 전기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심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심장 자기장 안에서 어떤 전기력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인체 내의 원자의 구성을 바꾸는 것이죠. 실제로 원자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물질을 재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수준과 믿음에 따라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기적을 만들기도 하죠. 고대 경전에서는 인생이란 무언가를 그저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무슨 일이든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5천년 전에 기록에 남아있는 가르침과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의 몸 또는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감정을 느끼기보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긴 어려운데요. 우리의 감정이 실제로 전자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공감하기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뇌의 상상과 심장의 느낌은 실제 우리 전자기장의 청사진이 된 후 우주의 양자물질로 되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현실이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느껴온 감정과 매치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이 행성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개념을 인지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강요된 의지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각자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고요.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5천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원칙들을 이제서야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리하여 우리는 과학과 영적이라는 두 가지의 영역을 합쳐 따로 있을 때보다 더 위대한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희망찬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리의 물질 세상에는 에너지의 의식 필드가 존재합니다. 에너지 필드의 작동 원리에 대한 빛나는 통찰력은 무려 100년 전에 이미 과학으로 증명되었고요. 이것은 과학과 영적인 것이 만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에너지 장애는 세상 어느 곳에든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연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장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장 또한 우리에게 반응하고요. 이것은 고대 시대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영적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생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뇌도 전자기장을 만들지만 심장에 비해 그 힘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약하다고 합니다. 심장은 뇌보다 정기적으로 약 100배, 자기적으로는 약 500배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만든 뇌의 정기적 혹은 자기 에너지장은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생각의 전 자기적 힘은 약하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는 아마도 느끼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고요. 산스크리트의 전통에는 7개의 차크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얘는 7개의 에너지 시스템이고요. 이 에너지는 몸의 중심축을 따라 심장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 위로 각각 3개씩 위치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전통에 의하면 7개의 차크라는 자아현실에 필요한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위치한 3개의 에너지 센터는 우리의 생각, 소통,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3개의 에너지 센터는 감정, 힘, 생존과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2개의 기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한쪽은 사랑이며 다른 한쪽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이죠. 이것은 마치 같은 에너지의 양극 같으며 보통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말하는 것은 경험하고 싶은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상하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생각이며 확언을 하는 것 또한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에너지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저 텅 비어있는 것과 같아요. 아래쪽에 위치한 차크라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생각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생각하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의 감정을 떠올린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 서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심장 쪽에 위치한 차크라에서는 소중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선조들이 말하던 우리의 느낌은 심장에서 창조된다 라는 말입니다. 느낌은 생각과 감정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매트릭스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파장을 만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은 기도나 확언을 할 때 이 사랑의 감정을 가득 채워넣지 않은 채로 자아 실현, 풍요, 치유를 원하는 것은 그냥 비어있는 생각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 학원을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포기한 사람들은 흥미를 잃고 무기력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자신을 희생자처럼 느끼고 학원 또는 끌어당김은 사기이며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랑의 감정 없이 공식의 반만 사용한 것이기에 잘 작동되지 않은 거죠. 느낌이 실제로 창조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양의 감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느낌은 이 감각들을 무엇인가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장에 전달하고요. 에너지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하거나 변화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이루어진 후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을 상상할 때 학원이 에너지의 힘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느낌은 믿음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거고요. 믿음과 느낌은 둘 다 심장에서 발생하죠.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엄청나게 강력한 느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만큼 치유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몸에 그러한 종류의 패턴을 만들 때 우리의 심장은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은 치유되는 거죠. 이것은 뇌가 우리의 몸에 화학적 흐름을 만들게 되어 우리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로 우리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이 에너지장의 효과는 육체를 넘어 물리적인 세상으로도 전달 가능하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삶에서 발생하는 일과 그것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말이죠. 인간의 의식은 우주적인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며 그것이 우리 주변의 세계를 창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의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 기도를 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 변화시키려는 것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불꽃을 활활 태우면서 세계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 경우 뜻하지 않게 평화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폭주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뭄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보죠. 이때 비가 내린 후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비가 내릴 때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을 느껴보는 거죠. 비가 쏟아질 때 진흙 위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껴보는 겁니다.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물체를 구분짓는 생각과 감정까지 느껴보는 겁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우리의 몸에 생명 친화적인 화학 물질인 호르몬을 방출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몸 바깥으로 양자효과를 일으키는 것이죠. 무엇이든 창조하려면 먼저 그것을 실제로 느껴야 합니다. 단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낀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열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큰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울에 긍정적이고
생명 친화적이며 영속 가능한 변화의 영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거울에 뭔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언어와 신의 지성 사이에서 세상 만물을 연결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느낌의 감정에 기반한 기도입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 고르는 이러한 통찰력을 단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했습니다. 기도는 신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말은 기도가 의식이라는 양자의 원리와 통합니다.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에 더 가깝다는 뜻이죠. 응답을 받았을 때의 감정을 먼저 진심으로 느껴야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목소리로만 구했다면 우리는 구해온 게 아닙니다. 숨은 동기 없이 구하라. 그리고 너의 응답에 감싸여라. 기쁨으로 가득 찬 너의 바람에 쌓여져 있어라.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저 말로만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가 이해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우주를 향해 의미가 담긴 말을 진심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치유된 삶, 치유된 관계로 둘러싸인 것처럼 평화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 느낌은 모든 가능성에 문을 여는 언어이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보세요.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충만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보는 겁니다. 자,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느끼는 감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겁니다.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이 기도이며 마치 이미 기도에 응답을 받은 듯한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